네, 안녕하세요. 짝퉁 밥 놓습니다. 그냥 편하게 짝퉁 밥이라고 부르세요. 전 시간엔 여름철 캠코더 촬영법과 관리법 등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피서지에서 마음껏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무비메이커 2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편집법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비 디스코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배워볼 텐데요. 이 편집법만 충분히 숙지하면 쉽게 자신의 추억을 뮤직비디오로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무비메이커를 실행시킵니다. 몇 번의 클릭이면 금세 실행시킬 수 있죠. 자, 보세요. 참 쉽죠? 자, 그럼 이제 편집할 파일을 부릅니다. 이렇게 비디오나 오디오를 따로 불러도 되고 아님 폴더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직접 드래그 해도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캠코더로 찍은 파일이 불러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변환해 주거나 디카나 캠코더에 동봉되어 있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쉽게 파일을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무비메이커를 보죠.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시간 표시 막대창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음파 파형을 보니 앞에 쓸데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먼저 이 부분을 제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간 상태에서 클립을 분할해줍니다. 자, 클립이 보기 좋게 나눠졌네요. 나눠진 부분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쉽죠? 음악을 마쳤으니 이제 그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올려야겠죠? 아무래도 첫 장면은 DJ 쿠가 나오는 게 좋겠네요. 어디 보자. 이 부분이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원하는 위치를 잡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뉴창에서 클립 분할을 선택해서 클립을 나눠주고 다시 끝나는 지점에서 클립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만든 클립을 드래그해서 시간 표시 막대창에 올리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DJ 쿠의 멋진 테크토닉 댄스를 넣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오디오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음소거를 해줍니다. 뮤직비디오이다 보니까 소스 파일의 음원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네,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뮤직비디오의 시작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편집해 가면 됩니다. 음악을 신경 쓰면서 가사에 맞게 영상을 찾아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멋진 비디오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아, 제가 얼마 전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 녀석이 놈놈놈을 보러 간다길래 바비놈의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바비놈 음악을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만 나오기 때문이죠. 친구 녀석은 영화를 보고 나와선 제게 마구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때요? 참 싫죠? 자, 계속해서 엄기뉴와 전스틴의 영상을 입혀줍니다. 이 두 영상은 특히 싱크를 신경 써야 하죠. 세밀하고 진지하게 편집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뢰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전환 효과와 비디오 효과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인데 말이죠. 때마침 비디오 효과를 넣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로 들어보죠. 비디오 효과는 모음 최상단에 비디오 효과란을 클릭하면 쉽게 효과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효과들 중에서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 해당 클립에 쭉 드래그 해주면 효과 적용은 끝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전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전환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드래그 해주거나 스토리보드 모드에서 클립 사이에 드래그 해서 넣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타이틀이나 자막을 넣는 법을 배워보죠. 자, 자막창은 동영상 편집창의 제목 또는 제작진 만들기를 클릭하면 실행창이 뜹니다. 여러가지 선택이 나오지만 모두 크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텍스트를 넣고 애니메이션과 텍스트 색도 바꿔주죠. 이렇게 좋습니다. 배경색은 제가 좋아하는 리퀴드 화이트를 하고 텍스트 색은 벤다이크 브라운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눈대중으로 정확히 리퀴드 화이트나 벤다이크 브라운 색상을 지정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야 간단하죠. 제가 아는 색상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상을 골라도 전 아마 리퀴드 화이트라 말할 겁니다. 이미 다른 짝퉁밥이 말했던 말이죠. 자, 어느새 멋진 자막이 완성됐네요.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군요. 재미있는 음악에 적절한 영상이 어우러진 멋진 빠삐 디스코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영상을 최종으로 뽑아내면 편집은 완료됩니다. 이렇게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정해주고 영상 설정까지 해주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진리가 어디
가겠나 커피 한 잔 마실까 저기 텀벤텀 때론 인력 하다 보면 자신을 잃는 법 순탄한 삶이 어딨는가 인생 한 뱀 자, 이제 모든 편집이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배운 편집법으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멋지게 꾸미시길 바라면서 짝퉁 밤노스는 이만 물러갑니다.